처음 뽑는 분 계시네요. 23 샘소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들어오셔야 될 텐데. 오늘 이야기 조금 나눠보고, 마지막에 제가 한 분 정도 선정해가지고, 원래는 개인 상담 안 볼 건데, 딱 한 분만, 자, 받으려고요. 조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번 들어오셨네요. 에스님 안녕하세요. 제 방송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부족한데 이렇게 제 채팅방도 놀러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분이 훨씬 실력자세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 10분 정도 모이면 시작할게요. 벌써 들어오셨네. 잠깐만요. 14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죄송해요. 오버치힐님.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분 계시네요. 브라이언 H님. 일본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예. S님 제 방송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제 방송은 기존 사주 명리 방송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제가 타로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완전 강의 방송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올인을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좀 소통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예. 젊은 분들 좀 많으세요, 채팅방에. 좀 편하실 거예요. 어떤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보통 뭐 천간이 기고 뭐 지지가 지리고 궁을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 딱딱한 이야기는 별로 좀 하지는 않고 이제 오늘은 좀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목이 조금 극단적일 수가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 말을 하고 저기 가면은 저 말을 하고 너무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간다. 거의 매번 듣는 얘기예요, 저도.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겪고 이런 거는 이제 방향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정말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께서 실력이 떨어지냐? 전혀 아니에요. 인터넷 커뮤니티부터 해서 제 사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충이 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술충미 중에서 충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좀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사주는 참 좋은 사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주를 믿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놓은 것은 진짜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게 사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주가 다가 아니고 좋게 보면 좋게 볼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수 있는 거예요. 뭐큰 틀은 안 바뀐다. 뭐큰 틀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선생님한테 봐도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봐도 이렇게 나오고 공통된 이야기 추리면은 이렇게 집결을 했을 때그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진짜 솔직 담백하게 저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다 다르지 않던가요? 나 이거 진짜 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보는 것도 사주가 안 보이는데 심지어 제3자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정확하게 보고 푸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도 어려운 사주를 가지고 온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한 영역에선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했을 때그 손님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은 다시 또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경험이 없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부를 1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실제 현업에 가시면은 안 맞거나 그 현업에 들어가시면 어디 상담받으러 가시면 정말 다 달라요. 그러면 사주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학문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공부를 잘못한 걸까요? 한번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송을 좀 하기 좀 무섭긴 했는데 어떤 악플이 올라올까 좀 겁은 났거든요. 채팅방 좀 볼게요.
아, 네. 지금 심평 선생님께서 저기 지금 대화명 자체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크게 박아놓으셨는데 저거 정말 명언이에요. 나쁜 팔자 없어요. 나쁜 팔자 없고 좋은 팔자도 없고 좋고 나쁘다. 내 사주는 뭐 죽을 팔자인가요?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 쓰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방송이라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자기 팔자를 자꾸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고 팔자라는 거는 물론 타고나죠. 근데 우리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대운이 나쁘면은 불리하다. 뭐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이 또인 거예요. 쌤쌤이에요. 좋게 가지고 태어나던 뭐 나쁘게 가지고 태어나던 정말 좋고 나쁜 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정해진 건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꿀 수 없는 거. 30년, 40년, 50년, 60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달라지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채팅방 보니까 공감됩니다. 달라요. 네, 박지희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정말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제 사주를 들고 가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 네. 물론 그분들이 유명하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제 사주를 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방향이 달랐었고, 정말 달랐어요. 진짜 극과 극으로 달랐어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거의 안 맞았어요. 물론 디테일도 안 맞았지만 희망은 줬죠. 이 희망을 받는 거는 거의 저는 반 이상 성공했다고 봐요. 그 상담이나 어떤 댓글로 그 사람이 위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위안보다는 맞추는 거에 급급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맞추는 상담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으셨어요? 저는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네, 에스님 공감해요. 사주 보는 거전잘 모르는데 올해부터 왠지 관심이 들어서 재미로 들어보곤 했어요. 맞아요. 반은 들으시고 반은 버리시면 돼요. 아니, 반도 안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성향이 이러면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뭐 미래에 무조건 그렇게 되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이 뭐 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운 때문에 가족들이 잘못됐다거나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물론 개인 상담이기 때문에 저는 오픈할 수 없는데 진짜 펑펑 오신 분 있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잘못됐다고 어디 가서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 같은 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건 상담을 안 받는 게 낫죠, 차라리. 예, 인연이 좀안 좋은 경우인데,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힐링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상담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은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아, 좋고 나쁘고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주 상담 받으러 가시면요. 좋은 얘기 별로 못 들어요. 진짜. 제가 말이 지금 더듬더듬 거리는데, 좀 약간 흥분했어요. 제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나아요. 진짜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좋은 얘기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나쁜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희망을 준다는 우리의 그 상담사마다의 그 어떤 커버 능력이라고 하죠. 나쁨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상담은 그렇게 가곤 해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게 되면은 그럼 저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좋을 날이 없네요. 이러면서 어깨 축 쳐져서 가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또 이제 돈 내고 또 토정비결 또 보시면 또안 좋은 얘기 또 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울고, 아, 풀리는 게 없다고. 아,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의욕도 안 나고 사기도 안 나고 그런 상담 왜 받아요? 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자, 좀 볼게요, 또. 언젠가는님 하고 박지희님. 네, 많은 다름 때문에 직접 사주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였고요. 또 언젠가는 님도 볼게요. 저도 다 달라서 올해부터 공부 중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본인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레고레고 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닉님은 오늘 맞네요. 그럼 특히 다른 견해를 보일 여지가 많은 사주가 있어서일까?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난해한 사주? 아니, 아니요. 정말 난해한 사주는요. 난해하다는 그래도 명분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사주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주들.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자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뭐 12시 밤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생시가 자꾸 불분명한 거, 막 4시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생시 불분명한 거, 아침에 아침 드시고 뭐 태어났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세된데도 불구하고 생시가 아예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시 체크하는 거를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 저는 생시를 몰라요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 사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걸다 적어서 와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가족 사주 다 펼쳐놓고 진짜 맞춰봐요. 뭐 직업 얘기하고 그 사람 딱 얼굴만 딱 봤을 때, 아, 당신은 생긴 걸 보니까 뭐 술시생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스캔 찍듯이. 저도 그런 방법 쓰고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당신은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은 정작 학문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경우는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시생이라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꽁꽁꽁꽁 숨겨놨던 그 산모수첩이라고 그래, 애기수첩. 그거를 발견했더니 완전 반대의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건너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주 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그 이론이 맞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건너가 보면 그 생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생시가 다르다 그러면 의심해놓고 12시간 다 펴놔요. 날짜가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 또 볼게요. HSA님, 늘 보고 있지만 채팅창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늘 힘내시고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좀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잠을 조금 자고 왔는데 얼굴이 그나마 좀 낫네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자, 23 샘소스님,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재개발요? 근데 개인 상담은 제가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운이 좀 남아 있으면 딱한 번만 선정해서 제가 타로 하나 봐드릴게요. 일단 23 샘소스님,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재개발 문의. 일단 상황 봐서 제가 조금 이따가 볼수 있으면은 여기서 보고 아니면은 이제 접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원래 보지 않기로 했던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박지희님. 저는 남편이 올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심각하네요. 공부하면서 작지만 이해가 됨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정식 상담은 아니고, 사주 카페 있잖아요. 사주 카페에서 그냥 제 일간하고 제 연식, 이걸 가지고 제 형제가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께 댓글로 제가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해는 아니고요. 그 뒤에 해에 일어났거든요. 그 일은. 아주 디테일하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론대로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뭐 올해 죽는다. 진짜 올해 돌아가신다. 뭐 내년에 돌아가신다.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에너지의 기운을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다행인데,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식은 또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실제 또 직업이라던가, 많이 달라지죠. 어디에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저는 사주가 다가 아니라 생각한 게 사주 위에 뭐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주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권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피부도 진피가 있고 뭐 이게 표피가 있고 이런 것처럼 사주도 그냥 그한 커플만 있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레골레고님, 네, 감사합니다. 인사 적어주셔서. 네, S님, 기본 성격들은 사주에 나오는 것과 맞는 것 같아요. 태어난 시간을 모를 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해시가 아니면 술시인데 어떤 특징으로 찾아야 할지. 기본적으로 시간을 일단 다 의심을 해보세요. 저녁에 그렇게 해시까지 범위를 넓혔다면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성격을 맞았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 생시 같은 경우는 말년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출퇴근을 하시는 형태의 직장인이 아닌 다음에 가게를 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으시면은 그 일을 하는 자리를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재 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가게를 하고 있으시면 그 변화가 해당 시간 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 시간 기둥을 쿵 하고 충돌시키는 연도가 언제였는지를 찾아보시면 생시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좁히는 거. 아니면 이제 살아오신 거를 쭉 크게 연습장에 적으셔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헤드를 가지고 생시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네, 박지윤님 맞아요. 네. 박지윤님은 처음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사주가 인생의 지표로 삼아도 될런지요? 인생의 지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대충 성격, 성향, 적성 이 정도만 보시고 너무 맹신하시고 너무 이걸 막 모든 인생의 지표로 삼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적당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틀릴 때가 엄청 많아요. 응? 이 저번은 또 누구시죠? 무신코 들어왔는데 오늘 주제가 뭔지요? 방 지금 제목 보이세요? 저방 제목이 오늘 주제입니다. 네, 커뮤니티 안 보셔도 되세요. 여기 제가 방 제목 수정해놨어요. 사주 믿지 마세요. 네, 신뢰가 떨어지는 거 본인들의 경험담? 나는 어디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실제 살아온 거랑 너무 달랐다. 실제 제가 며칠 전에 크게 한번 혼난 적 있어요. 어떤 손님한테. 물론 이제 개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이제 입금하시고 예약을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그냥 문화센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상담을 했죠.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 사주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일찍 끊으려고요. 한 시간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질문도 별로 안 하시고, 방향이 너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사주를 정식으로 수십 년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본인 사주가 어렵던지, 아니면 제가 공부가 부족했겠죠.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더 공부를 하는 수밖에는. 정말 다른 케이스였거든요. 성격 성향이 막 두세 개가 나오는 경우였는데 너무 방향이 안 맞아 보니까 제가 이제 아예 잘못 잡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좀 그날 제가 많이 다운이 됐었어요. 상담 끝내고 나서.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나한 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했었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들을게요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많이 죄송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상담은 이제 미리 내용을 어떤 봤던지 오차를 줄이던지 아니면 내용은 안 받았지만 손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거의 맞추는 편이긴 한데 간혹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10명이 오시면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박지희님 남편분께 다른 일로 액땜이 되어서 무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우,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버치힐님. 딸아이 어디 가서 물으면 여러 군데에서 공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건 누구죠? HSA님이시죠? 전에는 타로는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더 관심이 가는데 혹시 배워보려면 타로 카드 추천 부탁드릴게요. 학원에 가서 배우나? 어디서 배우죠? 저거는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네요. 뭐 추천을 해드리고 방송, 이 채팅방에서 타로에 대해서 제가 타로 마스터가 아닌데, 물론 타로를 이렇게 방송에 쓰기는 하지만, 그거는 타로 영역 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특정 어떤 거를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방송이라서.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분들 많지 않을까요? 타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저는 타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가 가까운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사안이라든가 이렇게 열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요즘도. 예전에는 어떤 점을 칠때 타로도 활용을 해봤는데 그냥 흐름?
흐름이긴 흐름인데 사주의 흐름하고 좀 달라요. 그냥 무의식의 영역,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거 열어볼 때 오라클 타로 같은 거 정도만 이용을 하고요. 뭐 레노먼드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찝어준다고 하던데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분명 타로도 타로만의 체계가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찾아보시면 교육기간 많을 거예요. 저는 또 상업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흰호랑이 님도 오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실방은 처음이네요. 네, 낮에서 아마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오셨는데 제가 지금 저 닉네임을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아, 처음이니까 처음 뵙는 거네. 맞네요. 죄송해요. 처음 오신 거라. 23샘소수님, 타로도 잘 맞더라고요. 잘 맞을 땐 잘 맞아요. 근데 안 맞을 때는 정말 안 맞아요. 이거는 좀 또이또이. 예. 에스님, 저도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어요. 타로 맞는 확률이 높은가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맞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요즘은 상담에 거의 활용을 안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역점 정도는 활용을 하거든요. 기다 아니다 판단할 때. 근데 주역점도 제가 어떤 좀 욕심을 가지고 치게 되면 이게 주역점이 확실한 걸 안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괴를 열었을 때 제가 그 괴를 잘 읽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틀릴 때가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점사는 굉장히 정갈하게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욕도 하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정신에서 제가 욕심 없이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두 번 세 번 치거나 잠깐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확실히 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점사를 칠 때.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사주에 거의 치중해서 사주만 하고 있어요. 오버치 힐님,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사주보다 타로가 엄청 도움됐어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타로를 좀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보다는 음이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펼쳤을 때 남자분들보다는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타로 마스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타로가 처음에는 편했어요. 근데 요즘은 타로 좀 많이 멀리하고 있어요. 제가 타로 카드가 요 정도 있거든요. 많진 않아요. 요 정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잘 안 꺼내요, 요즘. 객관성 키우려고. 박지희님, 마음고생 하셨네요. 아유, 이거 마음고생 축이 안 들죠. 그냥 혼나는 걸로 만 거니까. 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였고요. 혹시 다른 분한테 하신 거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거니까. 자, 오버치일님, 신기할 정도로. 23샘소수님, 저도 잘 맞아요, 타로가. 흰호랑이님, 안 좋은 건 잘 맞더라고요. 우리가 안 좋은 거에 꽂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이 무의식이 무섭다니까요. 우리 생각의 힘이 끌어당기잖아요. 금묘화실님이시죠? 저 닉네임은. 이게 구글에서 거꾸로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막막해서 제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살아온 과정에서 사주대로 흘러왔다는 게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주가 잘 맞았어요. 그럼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거는 없으셨어요? 해피걸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늦었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그게 막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다 방송하고 있어요. 오토키램프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아직 저는 깨트리지 못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문을 딱 열었는데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나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영역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저도 그 지혜를 좀 열고 싶은데 아직 그 단계로 가기에는 많이 멀었어요. 일단 육식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고기를 일절로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지금 먹는 식습관이랑 호흡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을 빨리 고쳐야 저도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로우님이신가요? RO? 대운과 세운을 볼 때 천간을 보는 건가요? 지지를 보는 건가요? 둘 다 봅니다.
저는 5대5로 봅니다. 청간 5년, 지지 5년, 그리고 통째로 10년, 그리고 10년이 3개가 모여서 30년이 한 덩어리, 한 계절. 대운이 그래서 뭐 봄 대운도 있고 여름 대운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대운이 굉장히 세고 강합니다. 천간만 보거나 지지만 보거나 그렇진 않고요. 계절은 이제 지지 중심으로 보긴 보는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박지희님. S님이 박지희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봐요. 남편분한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도 하시며 사주에 따르지 않고 미래에 원하시는 걸 명령하며 생각의 힘으로 좋지 않은 점괘는 잘 물러치시길 바래요. 네, 맞아요. 아, 제가 그 매일매일 쓰는 부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워낙 그 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남경님께서 쓰셨던 그 책이 있는데 한번 제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적 쓰는 거를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부적이 좀 잘 의지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그게 이루어졌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부적을 쓰고 그 부적을 공들여서 태우고 해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정말 부적에 힘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마음으로 계속 빌어서 그런 건 아닌가 집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아까 저 오토키 램프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에서 비롯돼 이렇게 진짜로 와닿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 움직여요. 내가 내 마음을 다르게 하면은 내 표정이 바뀌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실이 돼서 다가오거든요. 아, 미카님. 맞고 안 맞고는 개인 역량 같은데요. 네, 개인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보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다르게 보십니다. 저도 다르게 보고요. 개인 역량 맞습니다. 네, 금묘하실님.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인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런지 다른 이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큰 틀이 딱 맞아 떨어져서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보려고요. 닉네임부터 일단 예사롭지 않으신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실 분 같아요. 사주가 아무나 공부하는 학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사주만 보기 위해서 사실 출발을 했지만 이걸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하는가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마음의 어떤 병이랄까 그것도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많이 눌러요. 본인이 힘들고 불안했던 걸 많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게 단순히 이걸 공부만 해서 됐다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써먹었잖아요. 친구들도 봐주고 지인분들도 봐주고 이제 처음에는 재미로 이제 막 봐주다가 이제 점점 실력이 조금씩 자신이 붙으면서 이제 유료로도 봐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힐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인 일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불안정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이 사주에서 물론 사주가 아니라 다른 길에서도 뭔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었다면. 사주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사주를 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안을 받았고 내가 거기서 또 위안을 받았고 그래서 좋았던 거지 뭐 사주가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에요. 금묘하실님은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쪽에서 뭔가 크게 얻으실 것 같거든요. 느낌이. 김미아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박애정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HSA님. 병자일주는 정관을 깔고 있는데 무속에서는 왜 편관일 줄 알까요? 음? 병자 정관인데요. 저희 아버지 병자일주인데요. 무속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 영역에 계신 분 계실 텐데 저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예, 박예정님 유튜브 영상으로는 자주 뵀었는데 실시간은 처음이네요. 아, 낮방송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거의 밤에 있었죠, 최근에. 저도 반갑습니다. 해피걸님, 맞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박지희님, 박예정님 굉장히 시크하시더라고요. 미카님, HSA님, 맞아요. 사주 공부를 조금씩 하니 마음이 위안이 되면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참을성이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 네, 맞아요. 성격 바뀌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저는 욱할 때가 엄청 많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나마 이거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직업적인 부분 하면서 직업적인 부분이 좀 꼼꼼해야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도 해야 되고 빨리 피드백 해야 되고 기다리면 안 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빨리빨리 이게 이제 사주로 넘어오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빨리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 진득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뭐 불이 많고 흙이 많고 이런 것들 막 음미하면서 수학 푸는 것보다 더 진득하게 생각하고 최소 3번? 아니 심지어 10번 생각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풀고 나서 저녁에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보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갈 때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요즘은. 참을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버치일님, 유튜브에서 사주 강의 조금씩 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평생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배우자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중요하죠. 배우자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되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제 사주 그 태어난 달이 있잖아요. 이게 양인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욱할 때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편 아니면 적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도 조금만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은 저도 막 가시를 이렇게 내세우는 타입인데 지금도 나이가 들긴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늘 의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주 공부를 하고 나서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하는 성향이구나.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좀 조심하게 되고 나 그 예전에 직장생활 다닐 때는요. 지금처럼 팍팍팍팍 자신있게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계속 삼켰어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발음도 웅얼웅얼웅얼 하게 되고요. 내가 말하는 게 사람들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웅얼웅얼 하면서 계속 이 입속에서 맴도는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주 명리 하면서 본업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게 교정이 된 거예요. 언젠가는님, 대운이 안 좋고 세운이 좋은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떤 걸 더 보시나요? 세운보다는 대운 중심으로 보는 편이에요, 저는. 답이 됐을까요? 대운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세운은 12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대운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거니까 저는 대운 중심으로 봐요. 물론 원곡이 더 중요하고요. 원곡이 더 중요하고 원곡 다음에 대운이 더 세요. 아니요. 개인 상담 같아요. 애쓰니 그건 여기서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죄송해요. 김미아님.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 날도 사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자기 띠 중심에서 그 신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제가 영상 두세 개 올린 거 있거든요. 두 개인가 앞에 최근에 10월 달에 올린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예를 들어서 본인 띠가 있잖아요. 뭐 해묘음이다 그러면 이제 목그룹이고 요렇게 이제 세 개씩 한 세트거든요. 신자지는 물이고 원숭이, 쥐, 용 이렇게 한 세트씩 보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사를 공부를 하시면은 본인 방에서 가장 방치하기 쉬운 방향이 내 계절 이 합의되는 이 그룹 바로 다음 그 그룹이 그 방향이 내가 방치하기 쉬운 방향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했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사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는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사를 잘하는 것도 운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제 친할아버지가 이쪽을 안 믿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분이신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고인인데
사주를 안 믿으시고 말년에 이제 이사를 원래 하면 안 되는 때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물론 연세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사를 가고 난 직후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주명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사는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 이사를 가면 안 되겠다라고 어떤 초기였는데 무리하게 이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경우에 한번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무르님?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충이나 사명의 간섭을 받는가요?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안 좋은 것을 넘어갈 수 있다. 본인의 어떤 마음에 힘을 키워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시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에 무게를 두시면 될것 같고, 정해진 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충이나 사명의 간섭은 받으시겠죠? 제가 사주를 하는 사람이지만 충이나 사명의 간섭은 원래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저 전제를 두신다면 종교는 우리가 힘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약화되겠죠. 본인이 종교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면. 23샘소수님, 사주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어느 분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라면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 굉장히 얇게 합니다. 얇게 알고 정말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진짜 이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많고 해서 지금 한 며칠 정도 한 이틀 3일 제가 지금 바짝 공부를 시작했고요. 다시 최근까지는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진짜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자리선이었어요. 최근까지 좀 매너리즘이 있었어요. 처음 뵙는 분이신가요? 줄리언님, 쌤, 전 직업이 궁금해지네요.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다녔습니다. 좀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회사 쪽이었습니다. 이직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상담받으면요, 직업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다녔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고생을 해요. 그 원숭이띠라고 예전에 그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보자. 민수김님, 좋을 때 감사하게 되고 나쁠 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레골레고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완전 환골탈태한 거죠. 예전에 제 모습에 비한다면. 제가 운이 안 좋았을 때제 모습을 들여다본다면요. 종종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엄청 잘했었고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운이 안 좋아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찾아요, 사람을.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녀요. 근데 지금 저는 안 그러거든요. 연락 잘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도록 해요. 예전에 저는 안 그랬어요.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많이 답답했었고, 그리고 건방졌고요. 지금 돌아보면 세상은 정말 넓은데 제 위에는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많은데 제 실력 요거 해박한 거 요걸 가지고 엄청 이렇게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건방졌죠. 어떻게 보면 많이 다치고 나서야 그거를 반성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명리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편이에요. 이 공부를 하게 해주신 어떤 신이 있다면. 어떤 뭐 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저는 정말 깊이 깊이 감사를 하고 싶어요. 미래에 내가 나를 이끌었을 수도 있고. 김미아님, 네, 찾아볼게요. 네. 오버치힐님, 저도 그랬어요. 신축일 줄 알아 상대방에게 예민하게 굴었다는 걸 알게 되어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꼭뭐 사주를 가지고 과거를 맞춰야 되고 미래를 맞춰야 되고 못 맞추면 사기꾼이고 그건 아니고 그냥 학문이잖아요. 23 샘소수님, 저도 되게 예민해요. 신미일 줄 아. 아, 인정합니다. 신미면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무루님? 메시지 지워졌네요. 네, 유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S님, 말씀이 솔직하게 하셔서 좋네요. 개인 상담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나요?
제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정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최근 거 영상 클릭하셔서 그 자세한 정보 열리는 부분 있잖아요. 화살표 꼭 누르시면 밑에 쫙 뭐가 나오거든요. 거기 상담 신청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해외에 계셔도 이제 신청 가능하세요. 저 페이팔 열었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이라면 예약을 받는 거니까 서로 협의해서 8시, 아침 8시에서 밤 9시 사이에만 가능하면 해드리고 있어요. 밤에는 자려고 해요. 웬만하면. 줄리님. 현재는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안정되어 보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목표가 생겨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요, 좀 그게 없었어요. 방황했었어요. 왠지 내가 가고 있는 그 계속 10년 넘게 갔던 길이 끊어질 것 같고 좌천되는 방향이었고 비전이 안 보였고 진짜 미래가 깜깜했었어요. 돈은 벌어야 하는데 매달 매달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짜 깜깜했었어요. 안개가 자욱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쪽으로 올수 있기까지가 되게 험난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건너왔거든요.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려고 한다거나 또 어떤 가식적인 부분을 보이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아세요. 제 눈빛, 제 말하는 성향 바로 보여요.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기를 치려고 지금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거 칭찬 아니에요. 누구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눈에서 모든 게 뿜어져 나오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저번에 동영상을 봤는데 23샘소수님이 말씀 주시네요. 천간지지 설명 잘 하시던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제가 이해한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린 거라서 쏙쏙 들어온 게 아닐까요? 제가 막 어렵게 어떤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뭐 재생관이라던가 뭐 어떤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주 용어를 거의 안 쓰지 않나요? 제 영상들 보시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단어 거의 안 써요, 저는. 미카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름 바꾸는 게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나요? 사주 볼때 이름이 사주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이것도 성명학 하시는 전문가분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이름을 받아서 많이 불러주면은 보완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사실 제 사주 명리 이 책에서는 좋은 이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차피 커서 개명을 해봤자 별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저는 이미 살아온 걸 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했고 이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면은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파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냥. 전문가분한테 물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무루님, 명리 공부 독학하셨나요? 네, 저는 독학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민수 킴님, 힘들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내가 느낀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가짜 감정? 정말 힘들었던 본질을 알게 해줘 인생을 배우게 되니 정말 도움이 되는 학문 같아요. 좋은 공부하시는 모습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아, 민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이쪽 어려워요. 공부한 거를 가지고 풀면은 이제 그 위에 단계에 어떤 인연이 진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에서 이제 또 한계가 오니까 또 공부를 더 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책을 펴는 공부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책만 펴는 공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태어나기도 대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닌데 지금 시골에 와 있거든요. 지금 바로 50m, 80m 안에 축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가면 진짜 막 소똥 냄새 나고 여름에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흐름이라는 게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시골로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시골에 온 이상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계속 기계 속에 이 전파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물들하고만 계속 대화를 했는데 기회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하늘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 구름도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진짜 기운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논밭에 갔을 때 벼가 쓰러져 있거나 벼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아, 겨울에는 물이 있는가? 겨울 속에는 어떤가? 감목의 모습은 어떠한가? 겨울에도 힘이 있구나. 또 을목은 또 똑같은 환경이면 어떠한가? 그리고 숲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그 여름에 지금 사는 동네 말고 예전 동네에서 제가 찍은 거 보시면은 목생화에 대해서, 목생화 예외라고 해서 아주 참 제목이 거창한 영상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 머리로만 알다가 책에서 한줄딱 있는 거를 제가 숲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아, 목이 많아지니까 숲이 빛을 가리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내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훨씬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 속에 오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아는 거랑 틀려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도. 진짜 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하나가 새로워요. 하나하나가 진짜 진하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물을 많이 탄 커피를 마신 게 사주명리 공부했다면, 지금은 진한, 정말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에스님, 힘내세요. 저도 사주에 대한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힘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즐거워요. 즐거워요, 진짜. 저이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들어요. 제 거를 이렇게, 제가 벽을 깨트리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이율리님,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미월인 사주가 고생을 많이 하나요? 딸이 미월이어서. 아, 모든 미월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양인에 해당하는 환경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미가 좀 그런 건 있어요. 예. 어떤 일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요것도 말좀 아낄게요. 전무르님, 명리 공부 얼마 동안 하셨나요? 30대 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대 되면서. 20대 때는 명리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또 10년 넘었으니까. 자, 민수님. 묘월 갑진일주인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참, 전무르님 제가 답을 좀 다시 드릴게요. 이게 공부를 얼마 동안 하셨냐 하셨는데, 공부라는 게 책만 본다고 해서 공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공부는 현업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한것 같고요. 진짜 공부라고 모르신다면, 여쭤보신다면 상담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10년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은 1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깊게 공부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얕아요.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소님, 묘월 갑진일주인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갑진이군요. 목이 튼튼하네요. 목이 튼튼하네요. 23 샘소수님, 제걸꼭좀 봐주세요. 살해할게요. 그냥 정식으로 보세요. 예. 살해가 아니라, 나중에 정식으로 보세요. 뭐, 타로 방송을 할때 들어오시든, 아니면 급하시면 개인 상담을 보시든. 여러분들 지금 채팅에 조금 집중을 할게요, 제가. 금묘하실님, 저도 개멍. 개명. 예, 오타죠, 개명. 미카님, 아, 답변 감사드려요. 금묘하실님, 저도 개명을 했는데, 뭔가 변화와 위로가 필요하다면 나쁘진 않다 봐요. 네, 저렇게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이름만 바꾸고 전혀 아무 노력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또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개명만 계속하고 본질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개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나태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본인의 운명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탓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어떤 장면가가 지어준 이름 탓을 한다거나 본인의 사주 탓을 한다거나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요. 네. 박애정님,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뭐든지 안 되는 건 없고, 무조건 이렇게만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빈틈은 있고요. 그,
기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래밍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가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예외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계들도 고장이 나잖아요. 치밀하게 하는 것 중에서도 오차가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빈틈이 있고, 항상 그 여지는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게 우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운명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장소에서 갑자기 대형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 연령도 달라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정해진 운명은 당연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희님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아, 겨울에 태어나신 갑진일주시군요. 그래도 겨울에 태어났다면 감목에 힘이 있죠. 해자축에, 해수에도 임수가 있고, 감목이 있고, 무토가 있고, 무, 갑, 임. 해자축 달에 태어나셨다면 감목이 힘이 있죠. 박혜정님, 점성술에 정확한 건지,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많이 달라지는지. 점성술요? 점성술은 시간 정확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왜 그 별자리는 어센던트가 특히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진짜 별자리, 해가 뜨는 어센던트, 상승궁, 그게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달라지죠. 전무르님, 만약 지금 명리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공부 방법에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요즘은 공부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인터넷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이잖아요, 심지어. 오프라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는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기 훨씬 좋고, 또 선생님들마다 강의에서 본인들이 보시고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을 고를 수가 있고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꼭 어떤 특정 선생님께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본인하고 궁합이 안 맞는데 유명하다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만 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방향만 잘 잡으신다면 도서관을 활용을 하시든지. 저는 그랬거든요. 책 살 돈이 없고 학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 가셔서 닥치는 대로 빌리세요. 보통 2주 정도면 여러 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 살 돈이 없으면 베끼세요. 중요한 부분만. 베껴서 공부하세요. 노트에다가. 노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돈 없다고 공부 못하는 거는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셔도 나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뭐 12운성도 빨리 공부하고 싶고 격국도 빨리 좀 뽑고 싶은데 급하면 급할수록 더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폭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급하셔도 천천히,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만들면 제일 좋고요. 너무너무 저기 한쪽 그룹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그룹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좀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본인이 맞는 곳을 찾아서 좀 다니세요. 그만큼 시간을 좀 많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겠지만 처음부터 어디 몰빵해서 이렇게 비용 투자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라는 거죠. 집 보러 다니시는 것처럼. 그게 독학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저보다 독학 잘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조언이란 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은하수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경금. 제가 좋아하는 경금. 네, 봄에 태어나신 경금입니다. 네, 은하수님. 그 사주 보실 때 재와 관이 본인의 태어난 월에서 어떤 환경인지를 보시면은 깔끔해요. 계속 이제 자기 사주가 이렇다 이렇다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제였나? 제가 자정에 방송하고 비공개로 돌렸던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 아는 어떤 관법이 아니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태어난 월에 자기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일간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쓰는 재화관이 어떤 환경인가를 보시면 되세요. 재화관이 뭐 병사묘라던가 절태양에 걸렸다. 정재, 편재, 편관, 정관 이런 부분들이 내가 태어난 월에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보시면은 그게 약한 환경이다. 그러면 사회활동이 좀 많이 활발하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직도 심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직업도 중간에 크게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뚜렷하게 어떤 기술을 익혀서
꾸준하게 몇십 년씩 이렇게 그 직종으로 돈도 벌고 하시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관이 이렇게 막 좋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재관이 정말 좋은 사람들. 제가 딱한번 기억이 나는데, 상담했던 분 중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다고 못 느끼시더라고요. 실제 먹고 사는 거 정말 힘안 들이시고 편안하게 사시는데, 개인의 무게는 경종을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정신적으로 외롭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었다는 거죠. 오버치 힐링. 저도 나이가 많은데 다음 대운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주 공부로 개운을 할수 있을까요? 건강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어서 이제 연로하셔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사주 공부만으로 개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건강을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주 공부만으로 개운을 한다는 건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위안을 얻는 거지, 실제 몸이 아프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러는 거는 이제 본인의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할인업을 해서 내가 위안을 받는 건 되겠지만 실제 건강원까지는 커버해 주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적인 도움은 되겠죠. 근데 내 몸은 다르잖아요. 기운이 아니라 이거는 질이잖아요, 질. 개운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내가 뭐 이렇게 대박이 터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완소시켜주고 감액시켜준다라는 의미로 쓰신 거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정보를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덜어진다 그러면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금묘하실님. 유튜브 덕분에 공부하기 좋은 거 맞아요.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선생님들 영상 너무 샘플 영상들 많아요. 저도 거기서 얻는 거 많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처도 밝히죠. 누구나 아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정말 그 사람만의 어떤 관법이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라고 이제 밑에 제가 표기를 해요. 아, 은하수님, 맞아요. 경신. 예, 제 띠가 지금 은하수님 일주가 되는 거죠. 우리 힘냅시다, 경신들. 전모로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제 3시가 넘었네요. 딱 1시간쯤 된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통 감사드리고요. 아까 23 샘소수님? 재개발 될지 안 될지 물어보셨는데 꼭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조금 시간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걸로 한번 그냥 제가 볼게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네, 결과계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아까 재개발 여부에 대한 게 질문이셨죠? 제가 복사를 떠놓은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혹시? 지금 현재 그 23, 샘소수님? 욕심이 좀 많이 크다고 나왔어요. 욕심이 좀 많이 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괘가 나왔습니다. 변화된 괘, 그, 효의 변화여에서 틀어진 괘를 읽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낮방송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낮에 한번 또 할게요. 제가 또랑또랑하게 눈 맑을 때 할게요. 밤에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낮에 이제 방송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